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4일째. 2월 10일 현재 영등포구에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이 같은 결과에는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영등포구의 선제적 조치가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. 소독이나 이런 마스크나 안에서 이제 그런 거 위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. 구는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촉각을 세웠습니다. 이를 위해 5곳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24곳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더불어 구립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등 340곳에 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맘든든센터, 열린육아방 등 구립 보육시설에 임시 휴원을 실시했습니다. 의료기관과 대형마트, 숙박시설 등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구민과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. 저녁에 와가지고요, 저희 문을 닫혔습니다. 그때 와가지고 이제 뭐 방역을 해. 감염증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습니다. 감염 예방 키트 3만 세트를 긴급 지원하고 거주지와 그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감염증의 예방은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, 외출 후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영등포 뉴스 김용백입니다.